올해 섬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을 위해 정부가 목포를 방문해 현지 실사를 진행한 가운데 또 다른 후보지였던 여수시가 유치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여수시는 대신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세계섬 박람회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흥군 버스터미널 주변인 원도심 일대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고흥군이 공용주차장 확보를 통해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에 나섰습니다. 지역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 행위가 큰 폭으로 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 전남 체육대회 개최지로 순천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체육시설과 방문객 편의시설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순천시는 내년부터 전담부서를 꾸려 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섬의 날 기념식 개최 후보지였던 여수에 대해 정부가 현지 실사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지였던 목포권이 기념식 개최지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수시는 유치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섬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추천한 지역은 목포 신안과 여수 두 곳.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이번 주 현지 실사를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여수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에 통보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목포를 1순위로 추천한 만큼 이를 존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전남도에서 나름 내부 평가 여수 우선순위 정해왔는데 우리가 그걸 안 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안부는 목포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여수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섬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목포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실사 자체가 취소된 것에 당혹해하고 있는 여수시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겠다며 결국 유치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세계 섬 박람회 유치 작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에 제대로 공문도 보내면서 그 섬날 행사 기간 동안에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전시장도 마련하고 그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기념식. 행사 유치가 무산된 여수시 입장에서는 섬 박람회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부담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라남도가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역사적으로 의병활동이 가장 왕성했고 지난 1929년 학생 독립운동이 촉발된 지역으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가 남다르다며 올해 의향 전남을 알리는 60개 기념사업에 13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1일 도청에서 3.1절 기념식과 함께 만세운동 출정식을 갖고 4월 11일까지 22개 시군을 돌며 만세운동을 재현한 뒤 한평에 복원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서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녹동 해수탕 건립사업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도양읍에서 열린 2019년 첫 읍면 순방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수탕 건립 사업은 민선 7기 출범 당시 사업 취소를 검토했지만 주민 대부분이 찬성해 재추진하게 됐다며 이미 건축 설계 공모 단계에 접어들어 시기적으로도 사업 취소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일부 다른 지자체의 실패 사례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수영장 건립과 연계 추진되는 만큼 지역민들의 복지와 관광객 유입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흥터미널 주변은 상습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데요. 현재 예산 확보 단계이긴 하지만 고흥군이 주차공간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고질적인 교통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군 고흥읍 터미널 주변입니다. 원도심 지역이라 도로 자체가 좁은 데다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대형 버스들이 쉴 새 없이 오가지만 늘 고개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고질적인 교통난에 사람도 차량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때문에 터미널 주변의 교통체증은 고질적인 주민 민원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쪽 터미널 주변에는 뭐 주차난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이제 교통 혼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이제 고흥군은 오는 2020년까지 고흥 읍내에 250면의 공용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 터미널 뒤편 고흥천과 남계택지 도로 사이의 땅에 평면 주차장을 확보하고 2단계로 하나로마트 주변에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합니다. 총 예산은 50억 원. 고흥군은 현재 토지보상 협의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위에서도 집행부에서 지금 그 용역을 지금 저기 용역비를 예산을 저희한테 올려가지고 지금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되면 아마 급물살 타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다음 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오는 8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이 원도심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을지 주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군의회가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제명과 지도부의 공개 사죄를 요구하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오늘 임시회 폐회식에서 채택한 긴급 의원 성명서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모독하는 역사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의회는 또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해 공개 사죄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제명 조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지역 시민단체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수제슬래그를 불법 유출시킨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광양제철소가 지난 31년 동안 연간 627만 톤에 이르는 수제슬래그를 신고 없이 불법 처리해 판매해왔다며 이를 적발하지 못한 광양시가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재 생산설비를 점검해본 결과 침출수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여전히 불법 폐기물이 반출되고 있었고 정확한 데이터나 관리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광양시가 일부 생산시설에서 채취한 침출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건 감독 소홀이라며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목포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한 20대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의료진과 환자들 모두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목포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 한 남성이 홀로 들어옵니다. 손에는 10cm 남짓한 흉기가 들려있습니다. 놀란 의료진들이 문을 막아서고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다른 병원에서의 의료사고를 언급하며 돈을 요구하는 등 흉기를 들고 횡설수설하던 남성은 곧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그걸 내려놓으세요. 잠깐만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무서워. 무서워. 당시 응급실에는 환자 5명과 의료진 등 11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칼을 들고 계셔가지고 뒷걸음질 치다가 우당탕 소리가 나면서 너무 몸이 떨려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체포된 27살 A씨는 어려서부터 신장장애를 앓으며 병원 진료 등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지난해 의사회에 보고된 것만 1,000건 이상. 응급의료 의료진 10명 중 9명이 폭언을, 6명 이상이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를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의사를 폭행함으로써 생명을 다루고 있는, 촌각을 다투고 있는 그런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흥 군민들이 박병종 전 고흥 군수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흥 군민 천여 명은 지난 2015년 박 전 군수가
수변 노을공원 부지 보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억 8천여만 원을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했고 복합 레저 관광시설 부지를 모 건설사의 실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5억 8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내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수변 노을공원의 조성 배경과 레저 관광시설 부지의 매각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다음 달 감사원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60회 전남체육대회 개최지로 순천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0월 유치 신청 뒤 최근 경기장 확인 등 현장 실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오는 2021년 전남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며 내년부터 전담부서를 꾸려 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선정에 앞서 순천시는 광양시와 유치 경쟁을 벌여왔으며 체육시설과 방문객 편의시설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지역 일부 지방도로 주변과 해안가에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됩니다. 여수시는 덕양교차로에서 백야등대 구간과 돌산 무술목 일부 해안 등 5개 읍면동 559만 7천제곱미터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며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완료한 뒤 제한 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13 지방선거운동 기간에 친목 모임에 기부 행위를 한 순천시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이 속한 친목 모임에 8만 원 상당의 화환과 찬조금 30만 원을 보낸 순천시 의원 박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가 축구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광역 기초 유치위원회를 꾸려 다양한 관광 자원과 숙박 시설 등 장점을 내세워 축구 종합센터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센터 유치를 위해 전국 24곳의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3월쯤 우선협상 대상 지자체가 선정됩니다. 올해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순천대학생 50여 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지난해 41명이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데 이어 올해는 18명이 늘어난 59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는 특히 농업교육과와 컴퓨터교육과에서 두드러진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며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선발해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집중 대비하는 인재 양성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합격률 상승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1,842명의 신규 지방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과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에 맞춰 지난해보다 224명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채용을 실시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채용은 사회 소수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59명과 저소득층 53명, 국가유공자 25명, 고졸도는 예정자 16명을 별도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해수청이 2019 해양수산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어항시설과 여객선 터미널 등 해양수산 분야 81개 시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공공기관과 시설관리주체, 민간 전문가가 협력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재난예방관리 활동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